안녕하세요, 성도 여러분. 김상경 목사와 함께하는 하늘곡조 시간입니다.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?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찬송은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, 주님과 함께 나 죽었으니. 이 찬송 참 우리가 기도하기 전 혹은 기도하기 나서 또 말씀 듣기 전 또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찬송 불렀습니까?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뭐죠? 여러분, 신앙생활인 게 뭐죠?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죠? 그 내용이 무엇이죠? 바로 이 말씀이에요. 예수와 함께 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 살았습니다.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요,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이요,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. 여러분,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으시지요? 2000년 전에.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위에 팻말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혔어요.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. 그 팻말 위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. 김상경, 누구, 나의 이름이 그 팻말에 적혀 있는 거예요.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여잡고 부여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. 그 위에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.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제가 죽은 사건이에요.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.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나를 위해서, 나 대신해서,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. 그래서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실까요?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안고 살아나신 거예요.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, 구주와 함께 나 살았지 않았습니까?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. 구원받는 믿음이에요.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, 이 찬송. 그래서 그 예수님,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,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. 그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이 은혜 충만한 이 찬송가입니다.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세요. 언제나 새 생명 주시죠. 그래서 영광의 그날,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. 그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? 날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날 위해서 뭘 아끼시겠어요? 뭔들 주시지 못하시겠냐 말이에요.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, 그 고통당할 때,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죠.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가 왜 없습니까? 무거운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왜 없습니까? 주님께서는 그때도 같이 하시죠. 나를 도와주세요. 내 몸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.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죠.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, 날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, 날 부여잡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괴로운 날이나 슬픈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찬송합니다. 그 찬송 고백 아니겠습니까?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찬송 여러분 부르시고 입술로 읊조리시고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되시고 날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는 하루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제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.
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.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.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 도와주시네.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.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.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.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
함께 계시네.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.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